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두령입니다. 자, 먼저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크게 인사, 폴더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요, 이제 한가위, 추석 인사도 드릴 겸 만명 기념 Q&A도 할 겸, 그리고 만명 기념 이벤트도 이렇게 제가 추첨을 통해서 드릴까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추석이죠? 추석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뭐 다음 주 운세나 추석 운세도 많이 뽑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크게 이렇게 왕래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차리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원래 그 본가가 이제 하동 쪽인데, 경남 쪽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웬만한 일정은 이제 내년으로 미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도 법당에서 이렇게 지낼까 하거든요. 아무튼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Q&A 제가 며칠 전에 게시판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Q&A를 조금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UI 땡땡땡 분이 올리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사주나 점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안 나오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뭐 교회 다니는 이제 전도사님 상담을 해드린 분도 있고, 뭐 아버님이 목사여서 정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봤고, 보고랑은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는요, 우리 튤땡님이 말씀해 주신, 개명을 하면은 운의 흐름이 아예 바뀌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는 사실상 간단하게 이름만 가지고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금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저분들의 이름을 내가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저분들의 삶이 당연히 바뀔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름 때문만에 내 운명, 사주팔자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렸을 적에 뭔가 조금 너무 이렇게 내 기운과 안 맞는 이름이라면은 좀 빨리 개명을 해주시면은 인연관계에 있어가지고,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어렸을 때 조금 부르기 힘든 이름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이름 같은 거는 빨리 개명을 해주시면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화 리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이제 사주 단톡방에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절에서 기도할 때부터 이제 쭉 이제 연락을 하던 친구였는데, 저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면 유튜브를 꼭 시작해보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만 배운 다음에 그렇게 못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긴 좀 힘든 찰나에 지금 이제 PD 역할을 해주던 이 친구도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좀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내 이름 땡땡님이 물어보셨는데, 점사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점사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점사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점사, 항상 빠지지 않는 거는요, 인연이에요. 인연.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어떠한 인연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거랑 두 번째는 이제 돈이죠. 돈, 금전수. 내 재물은 어떤가요? 내 금전수는 어떤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은 크게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운도 사실상 이 금전수와 관련된 거니까, 취업운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금전수와 똑같다고 보면은 연애 아니면은 금전,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아땡땡님이, 이건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게요. 도령님도
아주 가끔 사람들한테 상처나 말로 좀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마음이 상하냐고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산에서 제가 3년 동안 기도를 할때 항상 이제 그 무심의 마음을 수행을 항상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경조사나 웬만한 기쁜 일로는 크게 뭐 희노애락을 반응을 하진 않는데, 그렇게 뭐 상처 말로 상처를 받는 건 없지만 이제 상담을 할 때, 그쵸, 상담을 할때 진짜 삶이 힘들고 내 사주팔자가 우여곡절이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고 가면은, 아, 참 인생이 뭘까 좀 그런 공허감을 최근에 좀 많이 느껴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거나 달라지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뭔가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뿐이지, 타고난 사주팔자를 이렇게 개척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변화를 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아진 게 한다는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팔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참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타고난 사주팔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좀 기구한 사주팔자와 운명과 환경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저도 그런 감정이나 기운들을 공유하고 느끼고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좀 그런 이제 우리 조아땡님이 말씀하신 공허감이 그럴 때는 조금 한 번씩 들어요. 금방 또 극복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뭐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또 무던하게 넘어가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또 금방 또 극복하거나 넘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염주, 이렇게 12띠, 자기 띠에 맞는 염주를 이제 이벤트 품목으로 정했어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때 이제 룰렛을 돌려가지고 5분 정도를 이렇게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염주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에 간단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당첨된 분들을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거를 카톡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상 올리시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뭐 축하의 말씀만 좀 해주시고 하시면은 그분들 다 제가 룰렛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할 테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석 겸 만명 기념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벤트 꼭 참가하셔가지고 뭐 소정의 상품 타가실 분은 타가시고 한가위 잘 지내시고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시청자분, 구독자분들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하늘두령도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